네, 2023 SBS 연예대상 올해 프로그램 상입니다. 수상작은요, 조련 씨가 발표하면서 웃겨주세요. 오, 수상자 우리 시청자들이 뽑았습니다. 런닝맨이잖아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14년차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트 프로그램 런닝맨은 매회 웃음 없이 볼 수 없는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일요 예능 최강자의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.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피디님과 출연자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대표로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최영인 PD입니다. 일단 이 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거라서 정말 유의미한 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짧게 할 텐데요. 올라온 김에 소문 세 가지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. 세 가지 내고 가겠습니다. 좋은 소문은 잘 안 나더라고요. 나쁜 소문은 빨리 나는데. 그래서 첫 번째 소문은요, 런닝맨 14년 차인데 내년 15년 차입니다. 근데 올해도 4년 연속 국내 OTT 예능 1위 했습니다. 런닝맨 굳건하다, 잘 나간다 이런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저희 석삼이 형 생각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소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임대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관없으니까 문 많이 두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유재석 씨도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말 이 상을 주신 많은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은 예, 15년 차를 맞이하는 2024년을 맞습니다. 저희들은 아직도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. 꼭 내년 정상 탈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